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맑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선택하신 방법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해요. 아버지, 몇주 전에는 장마로 인하여 비 피해 또 인명 피해를 많이 보고, 며칠 전에는 폭염으로 인하여 더위로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지금은 폭풍으로 인하여 주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재산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버지,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어서 큰 피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이 코로나19를 기도로서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보다 더안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는 환우들을 굽어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 갖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에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신학 여행을 떠나볼까요? Let's go! 고고싱 출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전혀 없고 못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좀 옛날 복음성가인데, 이 세상 어딜 갔는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리라는 귀한 찬양인데, 이 곡은 원래 C키로 되어 있는데, 제 음역대보다 조금 높아서 A키로 낮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